이슈를 좀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 지주사들 흐름이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증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실적에 대비해서 좀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도 이제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7월부터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고 그러니까 실적도 좋은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지주사 쪽으로 좀 순매수가 좀 더 집중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두산, 한화, LS, LGS 등 SK 등 약간 지주사들을 이렇게 순매수해주는 모습 나오면서 주가도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수급 개선도 있긴 하겠지만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있거든요. 실적 대비 약간 저평가되었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가도 좀 반등하라는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앞으로도 좀 매력도가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지주사들의 이제 배당금도 기존에도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배당금이 좀 높았었지만 배당률이 배당 성향이 지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곧 9월이 시작됐으니까 곧 있으면 연말을 맞이해서 배당주들에 대한 관심도 쏠릴 때가 거의 다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들은 향후에 이제 주주 친화 관련해서 배당금 얘기도 나온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되고 있어서 포트에 조금씩 지주사들을 조금씩 담아가도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모든 지주사들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회사들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지주사의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주사들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고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에 배당도 감안할 수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훈 팀장님. 자, OLED 주 지금 애플 수요 증가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 아이폰 14가 나오게 되면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압축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같은 경우에 IT 섹터가 전반적으로 그 애플 모멘텀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게 좀 조금 이어지게 되면서 IT 섹터 전반적으로 조금 이끄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 하루 만에 식어버리는 것들을 좀 보다 보니까 아무 좀 그 종목들을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XR 기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PCB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파생된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OLED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폰 14가 드디어 이제 출시가 됩니다. 이제 아이폰 사용하신 분들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출고 가격이 230만 원 정도 이제 이어 나온 상황들 속에서 이 고가 부담을 얼마만큼 잘 이겨낼지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아이폰 14에 들어가는 OLED 패널에 대해서 국내 업체도 이제 당연하지만은 패널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프리미엄 라인업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100% 독점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모델이 일반형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가 있고 프로맥스 그리고 맥스가 있는데 지금 일반형에는 BOE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니 모델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6.1인치 일반형이 저가 모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만 일단 BOE 중국 기업이 좀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외 6.7인치 맥스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프로맥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OLED 패널 쪽 같은 경우는 애플 쪽에서 상당히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또 6.1인치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패널 방식인 LTPO TPT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중국의 BOE가 생산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TPO TFT가 들어가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모델들이, 국내 기업들이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LTPO TFT 같은 경우도 이제 BOE가 이제 2024년부터는 공급을 이제 상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애플 내 그리고 특히나 아이폰 모델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얼마만큼 잘 지키냐가 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고무적인 부분들은 이 애플 신제품에
이제 BOE가 참여한다라는 것들이 뭐 특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BOE가 어쨌든 이 신제품 모델 쪽으로 이제 납품 좀 시작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앞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 중국 기업들이었던 이 참여가 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그 아이폰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태블릿 아이패드 태블릿과 같은 아이패드 쪽에도 이제 OLED를 투입하려고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6세대 IT용 OLED는 이제 들어가기 힘들고 8.5세대 이제 OLED를 현재 증착 평가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8.5세대 OLED 같은 경우는 2023년 내년부터 좀 상용화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폰에서 조금 큰 모델인 이제 아이패드 태블릿 쪽으로도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좀 거세다 보니까 조금 앞서가기 어떤 선단 공정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IT용 8.5세대 증착 시스템을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얼마만큼 또 앞서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조금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덕상 테코피아가 아침 쪽에 8.2%, 영호 DSP가 4.2%, 선익 시스템이 3.3%, 그리고 덕산 네록스가 1.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덕산 그룹들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덕산 네록스 같은 경우는 전공 수성층뿐만 아니라 레드 그린과 연관되는 발광층을, 그러니까 호스트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 소재가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호스트를 공급하고 있는 덕산 네록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선익 시스템, APS 홀딩스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 관련주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영 차장님.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동성화인텍 가지고 와봤고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주나 이제 이 조선주 같이 이 수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수주하고 나서 이 실제로 이제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수주로 인한 그런 매출이 바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선과는 다르게 조선 기자재는 좀 눈여겨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지난해 대비 1월부터 7월까지 수주된 그런 이 배들을 보면 컨테이너선이나 이제 탱커나 벌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동년 동기간 대비해서 약간 이 수주가 확실히 많이 줄긴 했는데, LG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 올해 수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보면 2021년도에는 36척밖에 LNG선이 수주가 안 됐는데 올해는 99척이 수주가 됐고, 이 99척 중에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77척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발주되는 LNG선의 대부분을 국내 조선사들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이다 보니까 기술력이나 앞서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중국에 비해서도 앞서고 있다. 수주를 더 앞서서 따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LNG선 같은 경우에는 LNG를 이 영하 162도에서 냉각시켜서 부피도 압축시키고 이거를 수송하고 저장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앞선 우리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LNG선 중에서도 어쨌든 LNG 이 화물창 같은 경우에 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본행제 이런 관련한 기업들이 향후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는 이제 동성화인텍이나 한국카본이 있는데, 수주 잔고도 보면 한 2분기 기준으로 한 1조 2천억 정도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3년치 정도의 잔고 매출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대표 종목으로 동성화인텍이나 한국카본을 말씀드렸는데, 두 종목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한국카본이 한 6,500억 정도 되고 동성화인텍이 4,000억 정도 됩니다. 다만 두 개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비슷한데,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시가총액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항공차량이나 이런 차량이나 항공 쪽에 이제 경량화되는 그런 부분이 여튼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멀티플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본행제 LNG선 관련된 본행제만 관련해서는 매출이나 실적이 상당히 비슷한 수준인 한국카본과 비교했었을 때 동성화인텍이 너무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동성화인텍을 가지고 와봤고요.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나 기관 쪽에서 순매도가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전일을 제외하고서는 기관 쪽에서 요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동성화인텍을 순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실적이나 이런
이런 봤었을 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 현재 가격대 오늘도 시장은 많이 빠지지만 지금 뭐 강보합이지만 동성화이텍은 오늘도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빠질 때도 강한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는 향후 주가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가 13,000원대인데 목표가는 18,000원까지 충분히 이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 라인은 11,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기자재업체 동성화인텍 관심 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정태균 팀장님 시간 관계상 네. 관심 좀 짧게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는 SH에너지화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예상을 하시겠지만 천연가스 관련된 모멘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조선 기자재 말씀드릴 때 유로존 CPI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최근에 뭐 급격하게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뭐 천연가스 가격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 미국 쪽 천연가스 가격은 현재 전혀 변화가 없다는 부분들 좀 참고 좀 하시고요. 어쨌든 동절기 발전용 천연가스 확보가 유럽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아시아 쪽도 상당히 비상이기 때문에 이 최근에 SH에너지화학 조정을 위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SH에너지화학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컸지만 오늘은 변동성이 좀 잦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200원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200원에서 1250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 충분히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연가스 관련주 SH에너지화학 관심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